지방에 때이른 녹조가 대거 발생했습니다. 4대강 사업 이후 더 잦아졌다는 게 주민들 얘기입니다. 새만금 상류인 전주천도 수질이 엉망입니다. 물길을 막는 보가 있는 구간이 더욱 심각합니다. 메르스 진정 국면으로 순창에 이어 김제 지역 격리자들도 대거 해제됐습니다. 병의원도 속속 정상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15년 전 있었던 익산의 살인사건에 대해 법원이 재심 결정을 내렸습니다. 억울한 옥살이였는지 논란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오늘 전주 MBC 뉴스에서는 수질 문제를 집중 보도합니다. 아직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금강유역에는 때이른 녹조가 발생했습니다. 녹조 라떼라는 말까지 생길 정도로 연례 행사가 돼버렸는데요. 주민들은 4대강 사업 이후 더욱 잦아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녹색 물감을 풀어놓은 듯 강물이 온통 녹색으로 뒤덮였습니다. 강 가장자리에는 녹조 알갱이가 뭉쳐 띠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강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본 곳도 사정은 마찬가지. 수년째 수상 내적업을 해온 주민은 수질 악화로 낚시꾼도 수상 내적액도 크게 줄었다며 더 이상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이 될까 두렵다고 호소합니다. 냄새 나서 못 댕길 정도였습니다. 이 금강이. 정말 악취나서 관광객들도 배 한번 타고 유람하면은 정말 뭔 냄새가 이렇게 나냐고 할 정도로. 인근 주민과 시민단체들은 4대강 사업 이후 녹조 현상이 눈에 띄게 심해졌다고 말합니다. 4대강 보설치 이후 금강의 강물 체류 시간은 1.3배 증가했습니다. 유속이 느려지면서 오염원이 쌓이고 수질을 정화하는 생물도 급감한 겁니다. 특히 올해는 더위가 일찍 찾아온 데다 가뭄까지 더해져 녹조가 크게 확산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물을 방류해 일시적으로 수질을 개선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에 그 보를 다시 헐거나 해서 재자연화가 돼야 되고 더더욱이는 하구둑이 저렇게 계속 있는 한은 이 수질은 계속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수통을 다시. 인간이 교란시켜 놓은 생태계의 현 주소가 매년 반복되는 녹조 공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네, 이 전주천의 수질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전주천은 만경강 상류하천으로 새만금 수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특히 국가가 관리하는 구간이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주천과 삼천이 만나는 금악보. 전주천의 하류 구간인데 쓰레기와 부유물이 어지럽게 엉켜 있습니다. 고무보트를 타고 하천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금악보와 신풍보 사이. 하천 바닥에 흙이 썩다시피 했고 기포가 올라올 정도입니다. 흙을 떠보니 시커멓습니다. 보에 물의 흐름이 막혀 벌어진 현상입니다. 황화수소라든지 암모니아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기포 형태로 올라오게 되고요. 암모니아는 이 물속에 물고기들한테 매우 치명적인. 지난 2012년 물고기가 대량 폐사한 전주천 하류. 지난해 전주천 구간별 수질을 살펴보면 상류인 승암교의 BOD는 0.63, 1등급 수준인 반면 하류인 공단천의 평균 BOD는 14.5로 5등급 아래로 크게 떨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당장 보를 철거하거나 가동보 형태로 바꿔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좁은 구간에 5개의 보가 있어서 정체 수역이 발생하고 있고 많은 퇴적물들이 쌓이다 보니까 수질이 악화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속적인 관리와 예산 투입에도 일부 구간에서는 여전히 최악의 수질을 보이고 있는 전주천. 보를 철거하고 체계적인 수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오늘 오후 4시쯤 군산 소룡동 OCI 공장에서 유독성 물질인 실랑가스가 누출됐습니다. 이 사고로 공장 관계자 27살 임모 씨가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소방 등 관련 기관이 사고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2km를 통제하고 방제 작업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공급 배관이 손상되면서 가스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누출량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메르스로 격리됐던 주민들이 차례로 격리 해제되고 있습니다. 추가 발병이 없다면 28일쯤 격리 조치가 모두 해제될 전망인데요.
휴진 사태를 맞았던 병 의원들도 잇따라 문을 열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이 김재한 병원을 찾아 관계자들을 위로합니다. 지난 8일 메르스로 확진된 50대 환자가 입원했던 병원이어서 지난 2주 동안 아예 병원 문을 닫았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저도 좀 무서웠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무서웠고 우리 김제에 있던 모든 시민들이 큰일 없이 잘 마무리돼서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메르스로 도내에서는 전주예수병원과 순창최선영내과, 김제우석병원 등 병원 5곳이 홍역을 치렀지만 이제 정상을 되찾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순창과 전주의 메르스 환자 2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김제의 50대 환자는 다행히 호전돼 퇴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으로 두 차례에 걸친 메르스 검사를 실시해 음성으로 확인될 경우 이번 주말에는 귀가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좀 호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증상이 완전히 없어지는 걸 확인하고 검사를 해서 순창 마을 격리 해제에 이어 김제 환자로 인해 발생했던 관리 대상 300여 명도 모두 격리에서 해제됐습니다. 오늘 새벽 0시 김제 관련자 21명의 격리가 해제돼 전주와 순창, 김제 등 도내에서 발생한 메르스 접촉자 모두가 격리에서 해제됐습니다. 남은 관리 대상은 삼성 서울병원 방문자 등 86명으로 추가 발병이 없다면 일주일 안에 이들도 모두 격리에서 해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유리용입니다. 법원이 진범 논란이 일었던 익산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의 재판을 다시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형사 사건의 재심 결정은 이례적인 일인데요.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동혁 기자입니다. 지난 2000년 8월 10일 새벽 2시 익산 영등동 길에서 택시기사 42살 유모 씨가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이후 경찰이 잡은 범인은 당시 16살인 최모 씨. 최 씨는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고 항소심까지 이어진 재판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최 씨가 복역 중이던 지난 2003년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가 입수돼 경찰 수사가 이루어졌지만 이내 사건은 수면 아래로 묻혔습니다. 10년 만기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최 씨는 진범으로 지목된 사람에 대한 주변인의 진술과 택시 주행기록 분석 등을 토대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광주고법은 최 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최 씨의 사건을 검토한 결과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돼 유무죄를 다시 판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타코미터라는 과학적 증거가 최근의 통화 내역과도 모순되고 이런 사정들이 최근에 어떤 무죄를 입증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됐던 것이고 검찰이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대법원이 검찰의 이의를 기각하면 재심 결정은 확정됩니다. 재심 결과에 따라 최 씨가 무죄를 선고받을 경우 검찰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진범을 체포할 수 있을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새만금이 한중 FTA 산단 후보지로 단독 선정됐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최근 한국 측의 한중자유무역협정 산업단지 추진 지역으로 새만금을 단독 결정했다고 밝히고 내년에 완공되는 새만금 산업단지 1209와 산업연구용지 일부에 중국 기업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중 FTA 산단 입주 기업에 대한 세부 지원 사항과 양국의 협력 방안 등은 양국의 공식 협의체를 통해 올 하반기에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어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전북도의회 예결특위는 오늘 전라북도가 편성한 제1회 추경액 2,100억여 원 가운데 25개 사업 37억여 원을 삭감한 추경안을 확정해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추경으로 편성한 900억 원은 상임위 부결 결정에 따라 예결특위도 부결 결정했습니다. 추경 예산안은 내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전북교육청이 이달 도의회 회기 안에 수정 추경 예산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전라북도에서 추가로 넘어올 지방교육세 184억 원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부서별로 예산 사용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해 물리적으로 처리가 어려워 다음 회기 때 수정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지방채 발행을 조건으로 정부가 내려주는 3개월분의 누리과정비는 계속 편성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다음 달 수정 추경안의 처리도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누리과정 예산 해결을 위해 전북도청과 전북교육청이 협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북인권선교협의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청과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공동의 책임을 느끼고 지역 차원에서 역량을 모아 문제를 풀어나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를 위해 도와 교육청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도의회와 정치권도 함께 나서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책임질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조례 심의 과정에서 고위 공무원과 막말 마찰을 빚은 도의원과 관련해 전라북도 공무원 노조가 새정치민주연합에 재발 방지 대책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또 김대중 의원의 의정 활동을 모니터링해서 문제 여부를 조사하고 갑질 신고센터를 개설해 도의원은 물론 간부 공무원들의 잘못된 언행을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김대중 도의원은 막말 무리와 관련해 부덕의 소치라며 공식 사과했지만 의정 활동과 관계없는 내용을 유포한 사람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완주의 한 사설 청소년 수련원을 다녀간 학생 200여 명이 식중독을 일으킨 가운데 검사물과 음용수에서 대장균이 검출됐습니다. 완주군에 따르면 지난 3일 이 수련원을 다녀간 뒤 식중독 증세를 보인 여수와 광주 지역 중학생들의 검사물과 지하수를 정수한 물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이 나왔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